이성웅 차장이 제안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이성웅 차장님은 봄바람과 함께 훨훨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 들어서 4월이 되니까 확연하게 날씨가 달라졌죠. 바깥에 나가신 분들도 따뜻함을 이제 느끼실 겁니다. 봄 준비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준비, 옷도 사야 되고 피부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취지에서 이성웅 차장님 어떤 업종을 좀 바라보고 계세요? 뭐 대충 이제 느낌은 좀 오실 거라 생각이 되고 있는데 네. 사진 나가는데 이제 화장품 주죠.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주 후반부터 어제까지 굉장히 어떤 시장 대비해서 강했던 게 바로 이제 화장품 의료기기 이런 또 중국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화장품 주들의 지금 상승세가 중국 쪽에서의 소비 개선 기대감 또 이제 1월달과 2월달에 수출에 대한 내용도 긍정적인데 우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첫 번째로 화장품주들이 너무 주가가 작년 연말부터 많이 빠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근데 이게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안 좋다라는 것보다도 지금 이건 좀 다른 섹터들도 마찬가지지만 반도체와 어떤 저피별주에 대한 이 대형주들의 수급 쏠림 현상 때문에 다른 실적이 좋은 섹터 그리고 기업들이 주가가 지금 화답을 못했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올해 1분기를 본다고 하더라도 화장품 섹터의 1분기 실적에 대한 증가세는 여느 다른 섹터들 대비해서도 월등하게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1월달과 2월달에 국내 화장품 수출을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지만 저는 여기보다도 의미가 중국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로의 성장세가 대부분 다 나타났다는 점이 가장 주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장품주들이 그동안 강점이자 장점이 중국 쪽에서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수출 국가가 다변화됐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 화장품주들도 이제는 체질 개선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하지만 아직까지는 중국을 좀 무시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 아모레퍼시픽도 이제 중국 법인 흑자 전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중국 쪽에서도 희소식이 날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른 섹터보다 화장품 주들이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이번 주에 들어서면서 함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중국 쪽에서 좋은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같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종목을 골라봐야 되겠죠. 화장품 관련 종목 뭐 대형주도 있고 중소형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종목 보십니까? 저 어떻게 보면 중소형 주들이 어떤 중국 쪽에서의 비중이 좀 적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보다도 중소형주 인디브랜드 또 이제 중소형 저가 인디브랜드가 글로벌 트렌드는 아직까지는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중소형 브랜드 기업들을 살펴보는 게 낫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이 클리오입니다. 뭐 클리오 같은 경우는 뭐 자체 브랜드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약간의 좀 화장품에 대한 유통회사로서 좀 느낌이 많이 강한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이제 유통회사라고 봤을 때도 이 온라인 채널 그리고 해외 쪽에서의 이 해외 채널에 대한 실적 성장세가 굉장히 좀 좋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전체적인 구매 확산 속도가 국가도 다변화되고 거래량도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클리오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1분기 때 영업이익은 지금 낮게 잡아도 저는 90억은 충분히 넘길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뭐 작년 대비해서도 거의 70% 이상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미국과 일본 쪽에서의 공략 부분을 활성화하는 그런 취지로 좀 가고 있는데 이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클리오를 이 중저가 브랜드에서 1순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중저가 브랜드에서 탑픽으로 골라주셔서 클리오를 첫 번째 종목 화장품 하나 체크해봤고요. 자, 다음 종목도 볼까요? 다음은 아이패밀리 SC 주셨는데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그렇죠. 이제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이제 기업이 옛날 웨딩 사업을 시작했던 게 바로 이제 아이패밀리 SC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이 사업 부분을 많이 바꿨죠. 특히 이제 화장품, 특히 색조 화장품 쪽에서의
이 사업성을 강화하는 그런 모습이 저는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주요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대 매출을 계속해서 좀 경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히트 상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여러 가지 브랜드를 만들면서 런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1분기 때 영업이익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클리오버 대비해서 작년 1분기 대비해서 거의 110% 이상,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100억 이상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어서 지금 이 아이패밀리 SC 중저가 어떤 브랜드 색조 화장품 쪽에서는 이 탑픽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이패밀리 SC까지 함께 색조 쪽에 하나 봤고요. 역시 중소형 주주들 중에서 살펴봐야 된다. 중국 쪽의 모멘텀, 중국 관광객과 관련된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뭐 중국의 모멘텀들, 중국의 비중이 많은 것이 리스크가 아니라 좀 이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중소형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셨고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봄바람과 함께 훨훨 화장품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키워드를 저희가 반 소장님께도 알려드렸는데 반종민 소장님은 어떤 종목 보십니까? 일단 코스맥스 가져왔고요. 코스맥스. 중국과 관련된 부분들 봤을 때는 대형주의 화장품 대형주보다는 역시나 중소형주 위주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긴 한데 네네. 추가적으로는 지금 ODM 업체도 같이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ODM 쪽은 앞으로도 좀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속 관심을 가져두자라는 말씀 드리겠고 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중국과 미국의 그 중심으로 실적 개선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좀 상당히 있긴 한데 중국 법인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커머스 기업의 PB 제품 그리고 신제품 발주의 전망에 따른 기대감이 좀 상당히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이커머스 기업이 아니라 중국 법인을 통해서 중국의 이커머스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동사의 경우에는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분기보다도 두 배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코스메스의 경우에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리고 또 아직까지는 중국 화장품에 대해서 ODM 쪽 분야는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이쪽에 대해서 좋다는 건 확실하게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최근에 이제 동사의 경우에 동남아 향수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남아를 좀 시장을 공략을 하려면은 결국 한랄 인증이라는 걸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한랄 인증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심지어는 향수 시장에 대해서 공략을 본격화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특히 인도네시아 향수 시장은 2022년 기준에 한 약 6,500억 원 정도 규모인데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오히려 지금은 좀 흐름들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관점으로 좀 매수도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11만 2천 원에서 12만 2천 원 사이에 이 구간은 좀 지지 구간으로 형성하고 있는데 아래쪽에 이평선도 지금 지지 구간으로 그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지금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물론 이제 13만 5천 원대나 13만 3천 원대는 저항 구간으로 있긴 하지만은 이 매물 구간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라는 점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저번 달에 동사의 경우에는 오거래 빼고 기관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 주체가 연기공과 사모펀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 주체에 대해서도 조금 더 뛰어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이 코스맥스를 접근을 해봐도 될 것 같고 목표가를 만약에 잡게 된다 한다면 14만 원대 이상까지 바라보고 접근을 하시면은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코스맥스까지 자세하게 가격 전략, 기술적 분석까지 해드렸습니다. 3월 15일부터 계속해서 상승세 타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맥스 지금도 충분히 매수할 만한 위치에 있다라고 설명을 주셨으니까요. 오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마지막 종가까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키워드로 시장을 정리해봤는데요. 오늘 또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